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었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수요 세미나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 책이 있죠. 그게 바로 바이블, 성경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죠. 이 성경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도 알 수가 없고,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귀한 책뿐이 아니라 최고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를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사람,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성경은 1100년 전에 만들어진 히브리어 성경책입니다. 이 책이 이 미국에서 얼마에 팔렸냐면 3810만 달러, 약 우리 한국 돈으로 510억 원쯤 경매가 됐다고 합니다. 성경이 어떠한 물질적인 돈의 가치로서 보아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오래된 성경이라 그래서 이렇게 좀 금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팔린 줄 압니다. 성경이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관적입니까? 또한 객관적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객관적인 겁니다. 아닙니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왜 주관적이냐면 하나님은 누구하고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연구한 것을 그것을 이용해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독단적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논쟁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예라고 하지 아니하고 노, 아닙니다 할 때는 벌써 하나님 말씀과의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주관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변경시키려고 다 내가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연구를 해서 객관적으로 받아보면은 이제 문제성들이 자꾸 들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건 어떻게 보아야 되겠느냐?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도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특별적인 계시로 역사를 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하나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률적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게 일률적 관점이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한 가지로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을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분이신 하나님 하면은 그 문제가 생깁니다. 위가 세 분이신데 어떻게 한 분으로 말합니까? 한 분으로 말씀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태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야 되겠습니까? 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해야 삼위일체의 교리적으로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많은 문제성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믿음의 대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률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이 은혜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 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행위를 자꾸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는 행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행위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든지 믿음을 가진다든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경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다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입니다. 믿음. 하와가 가장 간교한 뱀에게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었던 겁니다. 믿지 못한 결과가 엄청난 우리 인간에게는 타락과 죄와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내가 어떤 행위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학적으로 볼 때는 이젠 잘못되게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믿어질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베로와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개역성경은 상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상고의 뜻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 요즘에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돼서 제가 왜 이 성경을 집어넣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베로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탐구. 개역 성경은 신사적이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교양이 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고귀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의미는 거진 다 같은 의미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단어로 이렇게 보면은 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제 다른 내용보다는 여기 이제 개역 성경에는 상고하다라는 말을 썼고 킹제임스 성경은 탐구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탐구라는 것은 뭐냐? 지식을 논증하는 것, 이념을 해소하는 것, 내지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고 과정을 말한다. 자, 이렇게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상고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 아닙니까? 전문 용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용어가 맞느냐.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한다라는 식이거든요. 그게 왜? 베로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사도행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여기저기서 선포가 되고 전파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바로 베르와 사람은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는가 꼼꼼히 따졌다는 거야. 검토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은 저쪽에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논증을 하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이념적으로 이걸 바로 봐야 되겠다. 우리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저들이 말하는 신앙과 같은가? 그 이념을 보고 이제 여기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것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둘 다 이 성경 연구하고 상고하는 데는 별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개역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 증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 증거. 그런데 증거는 여기 내용상 맞지 않습니다. 증거는 어떤 물질을 제고해가지고 거기에 재판장에서 보여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증거는 뭐냐? 재판에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은 전부 증거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우리말 성경을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고 해서 증언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 성경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누구를 증언해주고 있느냐?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은 흠정역 성경을 보세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증언. 증언이 맞습니다. 증거가 아닙니다. 개역 성경은 거짓다. 증언을 증거로 다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쳐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것은 본인도 고쳐야 되겠지만은 성도들에게도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 성도들이 고치죠. 잘못된 거 그대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건 뭐 증언인지 증거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증언은 말로 내가 증인으로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바, 들은 바 그대로 전수라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 불교 경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이 하나의 역사책이다. 역사책이다. 누가 기록한 역사책이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다면은 성경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님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개역성경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우리말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김제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김제임 성경 흠정역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개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이 교훈입니까? 에? 성경이 교훈입니까? 부모님이 말씀한 교훈입니까? 선생님이 말씀한 교훈입니까? 교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그걸 잘 표현해 주셨어요. 바로 교리와 교리. 이 성경은 교리예요. 오늘날 신학적인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빼놓고 교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버려. 교훈. 교훈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교리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리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교훈적으로 받아들여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안 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받으셔야 돼. 그래서 교리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내세우는 원리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다 각 종교마다 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교리화 시켜야 돼.
여기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에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다. 개혁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된 것이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그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 어떤 성경 구절이 바르게 저희들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장이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하와가 왜 실패를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된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철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말 성경은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킹제임스 성경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제 개혁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도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는 말이 없죠. 빠져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나눠줘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것은 아, 내가 뭐가 부족한가, 뭘 내가 잘못했는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죠. 여러분들 죄 없이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읽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을 터득시키려고 자기 마음대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삽입되고 말은 겁니다. 왜? 마귀는 그걸 원하거든. 어? 마귀는 그걸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응?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마귀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한 다른 것들이 딱 침범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 개역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우리말 성경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킹제임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 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 뭘 의미합니까? 하나, 한 가족 의미하는 거죠. 한 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가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 태어난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 돌아오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바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부모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을 보면 개역성경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말 성경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 킹제임 성경도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아버지, 예? 아버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됐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합니까? 이걸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문제가 큽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 마음대로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귀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6장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 이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망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뭐냐?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잃지 않고 그 당시에는 사도들을 잃지 않고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대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잃지 않고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으킨다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공중재림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니라. 킹제임스 성경.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다른 말씀인지를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여기에서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그 가르침. 이 하나님 말씀,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는 이 말씀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인지, 어떤 철학가의 말씀인지, 어떤 종교인의 말씀인지, 우리가 성경, 설교를 들을 때 좀 여러분들 제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연구한 거, 그리고 재미있는 말씀, 아주 성도들의 마음에 뭔가 흡족한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놓고 세계를 다 돌아다니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 그런데 그 설교가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빵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대언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나치게 요리를 해버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당뇨병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당뇨병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27절을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말 성경 그러나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말하소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그리고 백성에게 전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면 우리들은 그대로 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들을 때 밑에 있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예레미야 26장 13절을 보면 개역성경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래야는 주께서 너희를 치려고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 무슨 뜻을?
재앙으로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이 순종,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여 살아가고 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제사보다, 헌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기억,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 용어에 있어서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충성. 충성. 그런데 기독교 용어는요, 충성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군대의 용어입니다. 충성은 뭡니까? 대장 앞에, 대장이 틀리든 말든, 그냥, 충성,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자유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못 알면 문제가 커집니다. 내가 가지고 내 의지적에서 나타난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 주권하에서 주신 거지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나타나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자유의지를 말을 하면은 바울의 말씀과 완전히 대치가 되는 것,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이 충만한 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도 많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로 뭘 했다고요? 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누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을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연구는 왜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손에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성경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귀로 들을 수 있는 이런 게 성경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귀로 들으면 돼요. 성경도 여러 뭐 개역 성경도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다른 성경도 들을 수도 있고 킹제임스 성경 들을 수도 얼마든지 자기가 초이스 해가지고 성경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서 뭐 성경 못 읽으니까 못 본다 그게 아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벗어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따르고 세상 지식을 따르고 세상적인 사람들을 따르다 보면 우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는가? 말씀하셨는가?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를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오리를 가르자면 심리도 가지고 자우적은 원수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나를 살리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살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를 지켜야 됩니다. 왜? 똑같이 미워하게 되고 죽여야 되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그래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게 말아요. 원수나 나나 쌤띵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아하 예수님이 나를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원수와 똑같은 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변치 아니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의 영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각자 각자가 귀히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